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재검표 과정에서 감정 목적물로 봉인된 증거물이 대부분 관계자들에 의해서 조작되었다는 의혹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대형 사건에 속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대법관이나 대부분 관계자들이 증거물의 위변조 행위에 관여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법 제155조 1항은 증거인멸죄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행한 자뿐만 아니고 증거인멸을 재판의 증거물로 이용한 자까지 꼭 같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병호TV에서는 과연 대법관 조재현의 직속 부하인 법원사무관 홍동영이 원고 측인 박주현과 이동환 변호사에게 9월 1일 날 2시 무렵에 제공한 배춘희 투표지 이미지는 위변조되었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전문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 부분을 전문가 의견을 한번 취합을 해봤습니다. 우선 블루칩님입니다. 대부분 관계자가 위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위조한 것이나 원래의 것이나 배춘희 투표지가 나왔다는 것은 곧바로 인쇄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손을 댈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손을 댄 것이 발각됨으로써 대부분은 상당한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증거물들을 위변조했다는 것은 결국은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적도님은 프린트로 만들어서 어떻게든 프린트된 것이라고 우겨보려고 하는 그런 심사에서 이번에 위조를 시도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적은 여백 때문에 어차피 만드는 것은 티가 나게 됩니다. 좌측 하단에 바로 초록 부분이 여백 없이 용지에 색이 되어 있는데 프린트로는 어쨌든 이것이 출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프린트는 좌우에 반드시 2mm 이내는 잉크를 뿌리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 초록색의 부분을 끝까지, 왼쪽 끝까지 밀어붙였던 것이 바로 아, 이것은 조작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짜로 만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대내외에 드러내는,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일을 해서 이번에 발각이 되고 말한 겁니다. 다음은 최혜진님입니다. 범죄를 범한 자들은 배춘입 투표지를 위조해서 무엇을 과연 감추려 했을까요? 첫 번째는 원본이 인쇄물이 아니고 프린트물이었다고 우겨야 되니까 이제 감정이 시작이 되면은 이게 인쇄된 것만 감정이 되게 되면 그냥 게임이 끝나니까 어떻게든 그것을 막아보기 위해서 고육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앱선 프린트로 한번 출력을 해서 그냥 그것을 원고 측에 넘긴 겁니다. 이게 얼마만큼 큰 실책인 것은 그들 스스로가 몰랐을 것입니다. 세상을 아주 우습게 본 것이죠. 법을 전공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프린트를 전공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컴퓨터를 전공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금세 방송을 보며 그대로 그냥 가짜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150g 모조지를 100g 모조지로 용지로 대체해서 최소한 중국에서 인쇄한 것은 아니다라고 우겨서 어떻게든 중국 개입의 국제 범죄를 은폐하려고 한 시도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에 맥스727님입니다. 대부분이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소송 증거물 위조 사건을 자행했습니다. 정말 발악을 하는 범죄자들입니다. 결국 영원한 비밀이 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깨우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케빈 백님은 대부분 압수수색밖에 답이 없을 것입니다. 포토샵을 하거나 장난치를 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포토샵을 하고 그 다음에 앱선 잉크젯 프린트로 출력을 한 겁니다. 다음은 김휘승님입니다. 사전투표 용지는 앱선 프린트로 출력돼야 됩니다. 그런데 재검표 당일은 저들이 위조한 인쇄된 것으로 검증을 했으니 어차피 나중에 인쇄한 게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서 급히 프린트 물용 용지로 앱선 프린트에서 출력해서 포토샵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앱선 프린트에서 저런 모양의 출력물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인쇄한 것 아니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인쇄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앱선 프린트로 출력한 것이다,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엄청난 덜미를 잡혀버리게 된 겁니다. 이것을 만일 법원 사무관 홍동영 씨가 만들었다면 오스버스야 될 겁니다. 그럼 홍동영 씨가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조재현 대법관이 사주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렇게 대법원이 어떻게 선거관리위원회를 비호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그냥 드러나버린 사건이 된 겁니다.
다음은 제임스 빵님입니다. 법원의 보관직인 감정목 직무를 바꾸치게 했다는 것은 얼마든지 지방법원의 보관 중인 사전투표지도 바꾸치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합니다. 2차 통과리가 있을 것이다. 3차 통과리가 있을 것이다. 다음은 돌다리님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대법원에서 증거물까지 위조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법관이 현행범이고 사기를 친 것을 뜻합니다. 딱 잘라서 이야기하네. 이 사건은 바로 법원 사무관 단독 범죄가 아닐 것이라 보는 거죠. 그 사람이 단독 범죄를 할 동기가 없지 않습니까? 연금이 박탈당하고 감옥을 갈 수가 있는데 그럼 누가 지휘 지시를 했냐? 지휘 계통이 밝혀져야겠죠. 그러면 법원 사무관 바로 직속 상관이 조재현 대법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 감정조서도 사무관이 쓰고 그다음에 본인이 도장을 찍은 거죠. 조재현 수명법관인가 하는 그런 걸로. 다음은 우등님입니다. 거짓이 거짓을 낳게 됩니다. 은폐가 은폐를 낳게 된다는 이야기죠. 인기거사님은 인쇄된 투표용지라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위조 투표지를 스캔한 이후에 앱선 프린트기로 출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지적하네요. 여기서 이제 포토샵을 사용해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만듭니다. 그 이미지를 바로 앱선 프린트로 출력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원고 측에 던진 겁니다. 그럼 원고 측이 아 이건 프린트물이구나 그렇게 나중에 감정 절차에서 둘러대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너무나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대법원이 감정목적물 제5호에 아주 중요한 그런 증거물을 위변조한 그런 사건이 터진 겁니다.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생각해보면. 대법원마저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